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앞전 시간에는 이제 3종 패키지 중에 역사적 제도주의에 대해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게 사회학적이죠. 얘는 제도 개념을 가장 넓게 하는 게 3종 중에서도 가볍게 보는 건데, 전통이나 관습, 문화 다 포괄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법론은 당연히 전체주의죠. 그 역사적 제도주의와 함께. 그리고 귀납적 접근법 사용하고 있어요. 귀납적이 뭐죠? 연역이랑 기업 차이가. 과거에 이었던 자료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게 귀납적 방법이죠. 제가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한 것도 보이시나요? 혹시 책에는 그렇게 안 됐지만. 이게 주요 키워드예요. 그래서 개인의 행위는 고립된 상태에서 선택되는 게 아니라 사회관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에서 배태성이라는 개념을 써요. 제가 이거 비율 이거 나올 때마다 어떤 비율을 드냐면, 저희 한때 지금은 그런가? 겨울 되면 특히 남학생들이 똑같은 패딩 입고 있는 거 아세요? 명그 비싼 패딩. 그래서 사진을 제가 딱 봤는데 다 같은 패딩을 마치 교복처럼 입고 다니는 거죠. 보셨죠? 이거 아시죠? 그거 뭐 사실 그것뿐만 아니라 뭐 유행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집단에서 유행하는 게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게 그 패딩이 뭐 실제로 기능이 잘 돼서 선택할 수도 있죠. 근데 사실 그보다는 그 또래 집단에서 그게 일종의 유행 같은 거죠. 영향을 받는 거죠. 이런 개념이 배태성이라는 거. 결국은 나의 선호라는 게, 개인의 선호라는 게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미리 정해서 나온 게 아니라 사회관계에서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배태성이란 말을 써요. 배태성이란 말을 써요. 이해하기 쉽죠, 그러면? 나도 이제 보면 그거 있었잖아요. 여성분들 명품 가방, 유행하는 가방 있잖아, 보면. 가면 길에 가다 보면 정말 뭐 삼촌백이라 말 쓰나요? 삼촌마다 한 번씩 본다고. 그것도 사실은 뭐 개인의 뭐 개인적인 선호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사회관계에 의해서 그게 영향을 받은 거죠. 내 선호 영향을 받은 거잖아요. 이게 다 배태성이에요. 자,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또 다른 세 번째 뭐가 나오냐면 경제적 효율성이 아니라 사회적 정당성 때문에 새로운 제도적 관행으로 채택되는 경우는 있는데, 최근에 이렇게 나왔어요. 결과성의 논리보다는 적절성의 논리가 중요하다 했는데, 이 말이에요. 사례가 적절한지 모르겠어. 근데 딱 생각나는 게 밖에 없더라고. 우리 존칭 쓰죠, 우리나라. 그게 경제적인가요? 경제적이진 않지. 말더 길게 해야 되는데. 뭔가 내가 손해보는 느낌 들잖아, 어떻게 보면. 근데 내가 그렇다고 해서 저가 나가서 이제 난 미국 스타일이다. 가서 저거 난 나이 한 연배 높으신 분한테 내가 제가 막 반말하고. 나 아메리카 스타일이야. 하면 안 되죠. 하면 사회적 지탄을 받죠. 법에 그렇게 되어 있진 않았을 거예요. 자, 이거 뭐죠? 사회적 정당성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그래서 경제적 효율성은 아니죠, 이게. 내가 아무리 경제적인 효율이 있다. 세치기 하면 되지, 안 되면. 안 그래요? 세치기 하는 게, 우리나라는 특히 세치기 하면 안 되죠. 세치기 하면 예전엔 모르겠지만 지금 세치기 하면 굉장히 그 어떤 도덕적 떨어진 사람처럼 되는 거죠. 예의 없는 사람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국가도 꽤 있죠, 사실 생각보다. 그 우리나라보다 훨씬 그 대중질서가 잘안 지켜지는 국가들도 있잖아요. 왜냐면 내가 손해보니까, 경제적인 것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면 지탄을 받죠. 사회 정당이 떨어지죠.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좋은 게 아니라 적절한지, 그 사회적으로 적절성의 논리라고 했어요. 적절성의 논리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한마디로 인간이라는 게 결국 사회적 동물이고, 그 사회적에서 정당하다고 인정받는 행동대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도적으로 했을 거예요. 제 어릴 때 이렇게 했어. 나이 많으신 분, 할아버지, 할머니 버스 타면 자리 비켜드려야 된다. 지금 막 자리에 막 표시가 돼 있잖아. 근데 제가 어릴 때 그런 건 없었거든. 근데 어릴 때 제가 학교에서 배울 때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 그죠? 내가 더 피곤할 텐데 어쨌든 자리를 양보하면. 내 어떤, 경제적인 것보다는 사회적으로 정당한 행동인지 아닌지 그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제도가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결정론이에요, 결정론.
제도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 왜 생겨났는지 관심 없어. 일단 제도가 있고, 이 제도란 녀석이 기회행동 다 영향을 주는 거죠. 배태성 이 말 쓰잖아요. 제도나 사회 이제 관계에서 영향을 받으니까 결정은 관점, 결정은. 그리고 이런 거는 사실은 역사적 제도주의랑 동일하죠. 제도가 개인에 영향을 준다. 혹은 또 거시적 관점에서, 혹은 방법론 전체주의죠. 앞서 역사적 제도주의도 방법론 전체주의였잖아요. 개인이 가진 게 아니었잖아요. 그 제도가 가진 거였죠. 얘 똑같죠. 다른 게 하나 있어. 횡단면적으로 국가 간의 조직 간에 어떻게 유사하게, 아까 종단면적으로, 이거는 역사적 제도주의는 각 국가마다 역사가 다르다. 제도 형태 역사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종단면적 분석을 했죠. 근데 이 반대주의는 같은 시점 횡단면 이거죠. 제가 말로 하려니까 더 어렵네. 이거죠. 시간이고요. 제도라고 얘기했다. 그래서 이렇게 제도 각국 제도가 하는데 이게 보는 거죠. 같은 시점에 각 국가의 제도가 어떤지 보는 거죠. 유사하다고 본 거예요. 유사하다고. 역사적 제도주의는 다르다고 봤죠. 역사적 형성된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왜 비슷해지는지, 왜 비슷한지에 대해서 설명이 뒤에 나올 거예요. 이 비슷해지는 것 갖다가 동형화라고 해요. 동형화. 동형법 이거 들어봤죠? 공부하실 때. 동형이 무슨 말이에요? 실전 문제랑 유사하단 말이죠. 똑같단 얘기죠. 제도도 이제 동형한데 제도가 국가마다 다 비슷해지는 거예요. 근데 비슷해지는 이유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눴어요. 하나는 강압적 동형화예요. 말 그대로 그 강압이라는 데 이미 그 단어 뜻이 들어있어요. 정부가 규제 정책을 해요. 그러면 기업들이 오염 방지 장치를 도입하거나 장애인 고용은 무조건 확대해야 되는 거죠. 다 똑같이. 이게 뭐내 선택사항이 아니잖아. 그냥 이게 강압적이지 말 그대로. 강압적으로 또 동일해진다. 이게 준수되는 거죠. 그래서 모방의 동호가 뭐 어떤 거냐? 정부의 제도 개혁에 선진국 제도를 도입해 적용하는 거다. 우리나라도 많이 그랬죠. 미국 행정 제도를 많이 가지고 와서 차용했어요. 그러니까 제도를 이제 개발할 때 자기 나라의 특성에 맞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나라, 잘 특히 선진국에서 하는 제도 그냥 따라하는 거지. 우리 뭐 법학 전문대학원도 미국 시스템 따라온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게 미국에서 강압한 게 아니라 좋아 보이니까 따라간 거죠. 이게 모방 동원하고. 그다음 규범적 동향은 뭐냐면 주어진 정책의 절차 그리고 구조를 규범으로 정당화하는 것을 보며 동일한 행동 방식으로 행동한다. 규범이 뭔가요? 규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단어 한번 본적 있죠? 규범이라는 단어. 그 사회에서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이유가 있는 게 아니야. 그 자체야. 예를 들어 존칭성이 어떻게 보면 규범을 볼수 있어. 그 사회에서. 그래서 그게 정당하다. 당연히 정당한 걸 보고 동일한 방식 행동하는 거죠. 나도 존칭 쓰는 거지. 가가지고 다른 데 가가지고. 자, 이게 두 번째 나왔던 사회학적 제도주의예요. 넘어가세요. 그 문제를 하나 풀고 지나갈게요. 2021년 지방직 구급에 얼마 안 됐죠? 시험 6월에 쳤겠죠? 신제도주의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골랐어요. 내용물 딱 보니까 1종, 2종, 3종 개별종 나왔고 공통분계 나왔죠. 딱 이렇게 만들어놔요. 그래서 선지 1번 보니까 제도는 법률, 규범, 관습 등을 다 포함하죠. 신제도주의니까. 만약에 구제도주의 혹은 그냥 제도주의였으면 뭐겠어요? 공식적인 법률 정도만. 공식적인 법률이나 제도까지는 들어왔을 테고 규범, 관습 등은 포함 안 했을 거예요. 맞는 선지 맞죠? 두 번째, 역사적 제도주의는 제도가 경로 유선을 따른다고 본다. 맞죠? 과거로 뛰어났던 경로전선을 따라서 관선을 가진 데 있죠. 앞에 나와요. 다시 보시면. 세 번째,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적절성의 논리보다는 결과성의 논리를 중시한다. 이거 거꾸로 했죠. 출제 내용도 중요하지만 문제 보시면 그 틀리게 된 패턴도 중요해요. 앞뒤 바꿔놨어 그냥 이렇게. 그리고 뭐 어떤 경우에는 막 여기 선짓기 이렇게 바꿔놓은 것도 있고요. 근데 이거는 문제 나중에 문제풀이 어느 시기 됐을 때 여러분 보시면 자연스럽게 익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내가 모르잖아요. 모르더라도 유추가 돼. 아, 덕분에 뭐가 어색해 이게. 자, 나중에 그런 문제는 제가 문제 풀릴 때좀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남았죠. 3종 중에 하나.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가 나왔어요. 근데 잘 보시면요, 어떻게 되냐면, 제 책에 요거 순서대로 돼 있죠. 1, 2, 3. 제 괜히 이렇게 쓴게 아니야. 왜 그러냐면 합리적 선택 이론을 제도 연구에 적용을 한게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고요. 합리적 선택주의를 대표하는 게 공공 선택론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관계가 이래 돼 있어. 자, 이게 다 따로 있는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예고, 예고, 예고. 제가 이 공공선택론 안에도 들어있는 내용 자체가 사실은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를 대표하는 이론들도 될수 있어요. 관련 모형, 오른쪽 보시면 관련 모형에 제가 티브 모형부터 쭉 나와 있죠. 얘네들이 사실은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라고 제도 연구로 보는 대표적인 이론들이에요. 관계 이렇게 돼요, 관계가. 관계가 이렇게 됐어. 얘를 제도 연구. 제도 연구의 확장. 제도 연구. 그리고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를 공공 분야에. 이렇게. 책에 사실 적혀있긴 해요. 적혀있긴 해요. 자, 어쨌든 가장 그 윗단계에 있는 합리적 선택인을 보면 사회현상을 개개인의 합리적 행위가 합쳐진 결과로 본 거죠. 앞에 두 개가 전혀 달라. 앞에는 그 제도라는 게 여기 관심 가야죠. 여기 제도. 이게 다 결정되는 개인이에요. 개인의 행위에 일방적 영향을 미치는 걸로 봤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합리적 행위가 합쳐진 거다. 결국은 제도라는 것도. 그래서 분석도 아니고 관심 영역이 어디예요? 개인이야, 개인. 제도가 아니라, 큰 제도 관점이 아니라 분석도 아닌 개인이에요, 분석도 아닌 개인. 방법 먼저 개체주의야. 앞에 두개 뭐였죠? 방법 먼저 전체주의였죠. 분명히 다르죠. 그래서 이거 참고로 구멍 요거 그대로 나왔어요. 그래서 장애 문제인가? 아, 어려 문제, 어려 문제. 자, 그게 7급에도 나왔고요. 9급에도 나왔어요. 자, 그리고 개인은 사회 극대화 동기에 따라 생동한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경쟁을 받죠. 뭐랑 다르죠? 앞에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어떻게 했어요?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경쟁인가? 아니죠. 정당화의 논리에 따라서 배태성을 가지고 영향을 받는 사람을 봤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본 거고. 그리고 개인의 선언은 어땠죠? 주어진 걸로 봤어요. 얘는 다른 앞에는 어떻게 돼요? 주어진 게 아니죠. 영향을 받았잖아요. 계속. 제가 아까 패딩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 패딩 고를 때,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나는 노스페이스 패딩을 사겠다 이렇게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건 그거는 이제 사회학적 제도주의 관점이고 합리적 선택 이런 관점에서는 그게 아니라 본 거예요. 개인의 선언은 어떻게 돼? 원래 주어진 거다. 태어나기 전부터 다 주어진 걸로 봤어요. 사회에서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인데, 이렇게 했죠. 합리적 선택 이론을 제도 이론의 연구에 확장한 거로, 제도가 합리적, 행위자의 이기적 행태를 제약은 하긴 해요. 근데 거꾸로, 개인도 제도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봐요. 자, 그래서 임의론적 관점이에요. 결정론적 관점은 아니고. 그리고, 방법론적 개인, 같은 말이죠. 개체주의 개인, 다 같은 말이에요. 왜 제가 여기도 써놨을까요? 사실은 선택이론이나 합리적 선택이론이나 합리적 제도주의나 베이스 같잖아요. 확장한 거니까. 당연히 성격이 다 같아. 그래도 당연히 방법은 개체주의. 다르면 안 되죠, 오히려. 그리고 행위자의 선언은 어떻게 하죠? 선험적으로 주어진 것. 다 같은 말. 위에 보시면 선언은 주어진 것이나 선험적으로 주어진 것이 같은 말이에요. 자, 근데 어떤 때는 문제가 이렇게 나요. 합리적 선택 이론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어떤 때는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문제를 다 하다 보니까 유사한 내용들이 다 그대로 있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표현이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것만. 같은 내용인데. 그럼 요거 인지하시면 되죠. 두 가지죠. 방법론적 개체주의. 그리고 선언은 주어진 것. 요 정도까지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여기 나오죠. 거래비용 적금은 뒤에 나올 내용들이고. 그래서 결국은 이런 거죠. 제도는 인간에 고안된 것으로 제도가 있고
개인이 있어. 앞에 사회학적 제도주의나 역사적 제도주의는 그냥 제도가 어떻게 형성된지 관심 없어. 그냥 주어진 거야, 얘가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봤고, 여기서는 개인도 제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거야. 서로서로 영향을 주는 거지. 자, 그리고 다만 이 제도에 따라서 재화 소비 생산과 소비에 참여하는 인간 행태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제약 조건이네, 제약 조건. 예를 들어서 제도 중에 법이 제일 생각하기 쉽죠. 내가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인간 그 개인이고, 만약에 제도가 쉬운 거 이런 거죠. 요즘 서울 시내 제한 속도 얼마인지 아세요? 50km, 50km. 근데 만약에 그 제도가 없어요. 제약 조건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합리적 개인이면 그냥 자기 빨리 가고 싶은 데 가겠죠. 근데 그 제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거죠. 결국 내가 50km 준수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놨죠. 제약 조건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끝 뒤에 나왔죠. 지금 밑에 없는 내용들이요. 행위자들은 특정 제도를 얻은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제도를 생성시키고 유지하고, 제도 생산 과정은 개별 행위자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제도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이게 당연하다고 보는 게 맞아요? 법이나 제도가 갑자기 뚝 떨어지나요? 예를 특히 법은 어때요? 어떤 개인들의 의사결정에 합의해서 결정되는 것들이죠, 대부분. 그래서 이제 합리 선택 이론은 그런 관점이고요. 앞에 나왔던 그두 개는 그냥 뚝 떨어진 거야, 제도가. 이게 어떻게 형성되는지 관심 없어. 그죠? 자, 그리고 이렇게까지 이해하시면 되고, 이제 그래서 좀더 디테일하게 해서 이렇게 나오죠. 공공선택론이에요, 공공선택론.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를 공공 부분까지 확대 적용한 합리적 선택 제도들을 대표하는 이론이 공공선택론이에요. 그래서 공부하시다 보면 이게 어느 동네 건지 이게 좀막 헷갈릴 때 있죠. 그래서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가져왔고요. 그래서 주로 학자 어떤 학자냐면 부캐넌, 리스카네, 오스트롬 등이 경제학자들이 주로 했고요. 그래서 공공 서비스를 독점적으로 공급한 전통적인 관료제를 시민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대체할 공공재 공급 방식 도입을 강조했다. 이거 어떤 거냐, 이런 거예요. 전통적인 정부 관료제는 어떠냐면, 그냥 행정 서비스를 해볼까요? 그냥 개인이라 할까요? 시민 요구. 전통적인 정부관에서는 독점성을 가지고 행정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제공했어, 그냥. 내가 주는 대로 받아. 그냥 이거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공공선택론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통적 관점에서는 이 시민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 안 한다. 그냥 자기들 일방적으로 준다. 일본 관점이고. 그래서 그거 대체할 공공재 공급 방식이 중요하다. 어떻게 하냐면 시민 혹은 개인의 손에 맞는, 선호에 부합하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 이렇게 본 거예요, 이렇게. 이거에 대해서 뒤에 계속 얘기 드릴까? 어떻게 제공하는지에 대해서는. 자, 그리고 네 번째 보시면 비시장적 영역에 대한 경제학적 연구예요, 여기는. 자, 공공선택론들은. 그래서 방법론적 개인주의. 다 방법론 개인주의죠? 다를 수가 있나요? 여기 3종에서 3종 내려갈 때다 방법론적 개인주의예요. 개인의 선호 이런 게 관심 가지고 있어요. 자, 당연히 방법론적 개인주의지. 뭐 어쨌든 간에 합리 선택 이론 선택론이나 합리 선택 제도주의나 합리 선택 이론이나 다 당연하게 방법론적 개인주의죠. 베이스 다 같기 때문에 그래요. 다를 수가 없죠. 다르게 낼 수가 있어. 다르게. 제가 여기 그 각각에 하나씩 다 똑같은 내용이 들어있죠. 이 말이. 여기 들어있잖아. 여기 들어있죠. 방법론 개인주의, 개체주의 같은 말을 했죠. 왜 그럴까요? 기출문제 이렇게 다 나왔어, 똑같이. 이 개체주의라는 게 굉장히 여러 번 나왔어요. 자, 특징이 뭐냐면 정부는 공공재 생산자고 시민들은 소비자로 간 거예요, 오히려. 소비자의 선택을 받아, 선택을. 그래서 공공 서비스 제공할 때 시민 개개인의 선호와 선택을 선호하고 여기 선택을 그냥 주지 마. 그런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예요.
과거에 그냥 일반적인 전통적 정보 관리제에서는 일방적으로 접근 독점적으로 그럼 뭐 선호 이런 게 필요 없죠. 그냥 너 어차피 세금을 내가 강제로 징수할 거니까 그뭐 횡령 서비스 내가 이용할지 말지 선택할 수 있는 상황 아니잖아요.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고 얘기했냐면 이런 거예요. 관할 걸 중첩을 통한 경쟁을 하게 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 정책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하고 있고요. 국가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죠. 그리고 동작구 차원에서 하고 있어. 물론 어느 정도 역할 구분이 어느 정도 돼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각자 애들이 또 하고 있어. 관할권이 어떻게 되냐면 중첩이에요, 중첩이. 예를 들어서 이거죠. 예. 이 관할권이 중첩이 돼 있잖아요, 어느 정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코로나 관련 정책 뭐 애플리케이션이나 아니면 서비스들을 받을 때셋 중에 고르는 거야. 어디가 좀더 잘하고 있는지. 동작구청에 예를 들어 홈페이지 생각해 볼게요. 내가 코로나 관련 정보를 얻고 싶어. 홈페이지가 서울시 들어가서 나는 게 나은지, 아니 동작구가 나은지, 혹은 중앙에서 하는 게 나은지, 뭐 보건복지부 이런 데겠죠. 그러면 서민들이 고르겠죠. 어디게 낫다. 어느 정도 선호가 정해지잖아요, 보면. 그래서 얘네들이 셋다 서비스 제공하는데, 예를 들어 동작구 다잘 이용 안 해. 불편하게 만들었다고. 서울시께 괜찮네, 예를 들어서. 그럼 여기. 경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러면 행정 서비스가 질이 올라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정의 대응성이 높이고 민주행정 구현에 기여하는 거죠. 경쟁시켜야지 이제 시민들이 요구에 대해서 이제 민간이 반응하겠죠. 과거에 예를 들어서 일방적으로 한 군데서만 다 해버렸으면 그냥 무슨 얘기 하든지 간에 난 내대로 갈란다 하면 되는데 이제 경쟁이 되게 되면 이제 대응성이 높을 수밖에 없죠. 대응성이 높다는 말은 민주행정에 기여한단 말이에요. 시민의 요구에 따라서 행정서비스 제공하니까. 자, 그래서 공공서비스 민영화 등은 공공선택론자들의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아예 야, 너네 가지 말고 시민들이 해보고 야, 너네가 직접 할게 아니야. 어떤 경우에는 그냥 민영화 시켜. 민간의 사항이 낫다. 이런 것도 다 공공선택론자들의 영향을 받은 이론들이에요. 자, 근데 반드시 비판이 또 나오죠. 항상 나오죠. 다 좋게 보이겠지만 비판이 어떻게 되냐면 정부 활동 성과를 지나치게 시장적으로 하려 하죠. 이게 성격이 민영화나 혹은 시장적으로 경쟁을 통해서 할게 있고 안할게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은 거 있잖아요. 뭐, 우리가 공공재 같은 경우에는 공급 자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경쟁할 수 있는 성격이 문제가 아니잖아. 경쟁 자체가 안 되는 그러니까 여기 안 되기도 많죠. 그리고 성과 자체가 금전적인 가치로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도서관 짓는 위치를 항상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 시장적 가치 많은 시민들이 요구하는 데다 그냥 지워버렸어요. 그러면 저쪽에 뭐 개발이 덜 되는데 시민들이 많이 안 사는 데는 도서관을 지으면 안 되냐? 혹은 버스 노선도 마찬가지죠.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노선만 버스 노선을 가야 되나요? 사실 우리가 행정 가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 형평성이나 이런 것도 많이 따지잖아요. 또 민주성 이런 거 많이 따지잖아요. 다 고려 대상이 들어오죠. 근데 그런 거 고민 안 하고 시장적 가치로만 하는 거지.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거 그냥. 그래서 허용 극대화를 또 추구한다는 합리적 개인에 대해서 가정은 현실 적합성이 또 떨어지긴다 봤어요. 모든 개인들이 다 자기의 경제적 이익만 추구하나요? 그렇진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사람들 많이 안 사는 지역에 버스 노선 배치하는 거 이런 것들 모든 시민들이 다 반대하나요? 그러진 않잖아요. 많은 사람 반대하는 것보다는 내한테 경제적 효율이 비록 좀 떨어지더라도 사회적 차원에서 사회적 형평성 차원에서 그 버스 노선을 확대하는 거에 대해서 지지를 할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이제 대중교통 그냥 안 타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대중교통 정책에 대해서 줄여야 된다. 내 이익 때문에 도로를 넓히자. 뭐 그렇게만 하진 않잖아요. 사람들이. 우리 뭐 서울시의 대중교통을 위해서 비록 내가 차를 이용한 사람이지만 대중교통 확대 정책에 대해서 동의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경제적 이유는 아니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거 너무 경제적 효용 극대화 추구한다는 이 합리에 대한 가정은 그렇기 때문에 현실 적합성이 떨어진다고 하고 어떤 측면에 또 개인의 기득권 개성 유지에 보수적 접근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효용만 따진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비판이었고 관련 모형들이 굉장히 많아요. 관련 모형인데 지금 첫 번째 나오는 게 티브 모형이에요. 티브 모형.
TV 모형인데 여기 사실 이해하기 굉장히 쉬워요. 어떤 거냐면 지우고요. TV 모형은 저기 챕터 6에 지방화체론하고 다 이어져 있어요. TV 모형은 TV 모형 이렇게 했어요. 지금 우리나라보다는 주로 미국이 좀 맞아. 얘기 설명하기 좋아. 우리나라는 워낙 또그 인구 밀도 높고 행정 기관이 다 붙어 있지만 미국에서는 이렇게 했죠. 주정부란 말, 지방정부란 말도 쓰고 나중에 주정부 쓰겠지만 이렇게 했어요. 행정 서비스를 A 지방자치단체, B 지방자치단체. 예를 들어 뭐 우리나라 따지면 동작구, 관악구 뭐 이렇게 되겠죠. C 지방 지방정부, D 지방. 어떤 과정이냐면 아주 수많은 지방정부도 존재하고요. 많은 정도 하고 이 지방정부들이 각자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A 지방정부에서는 뭐 노인 복지에 특화됐어. 노인 복지를 많이 했죠. 여기는 취업 지원에 특화되어 있어. 특화된 도시야. 여기는 교육에 특화했어, 교육. 또 여기는 또 뭐 할까요? 여기는 경제 정책에 기업 친기업 쪽에 친기업 쪽 이런 거. 우리나라 살짝 이런 게 있죠. 도시만 이미지 좀 있죠. 그런 거. 좀 다른 국가와 약하긴 하지만. 그러면 내가 시민이에요. 내가 보니까 사람마다 니즈가 다르거든. 내가 노인이고 그리고 노인이고 복지 서비스 필요한 사람이야. 그럼 그 사람 어디 가겠어? 여기 가서 살면 되죠. 여기 가서. 나는 취업을 원한 청년이야. 청년이니까 취업 지원 프로그램 강한 데 가면 돼. 나는 자녀가 많아서 자녀 교육이 중요해. 여기 가면 잘 각자 자기 선호에 맞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정부 가서 살면 되는 거죠. 이게 좋다고 본 거예요. 중앙에서 똑같은 행정 서비스를 다 주는 게 아니라 각자 나눠진 지방정부에서 수많은 다양한 지방정부가 있고 거기에 맞춰서 사람들이 이동해 살면 된다. 내 선호에 맞춰서. 이게 기본 논리예요. 되게 쉽죠? 무슨 말인지 간단하죠? 그죠? 그래서 뭐냐면 발로 하는 투표를 말하는 거예요. 발로 하는 투표. 내가 가서 살수 있어야 될거 아니야. 가서 살 수, 뭐, 예를 들어 북한에 못갈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정확히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이동의 자유가 있잖아요. 거주지 이동의 자유가 있잖아요. 맞죠? 제가 부산 가서 살고 싶으면 부산 가서 살아도 되고, 서울 가서 서울 가서 살아도 되고, 제한이 없잖아요. 마찬가지죠. 제가 여기 서울에 왔겠어요, 다시. 강의하러 왔지. 이제 직장이 바뀌었으니까. 근데 이거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물론 직장은 갈 일은 없어요, 지금 사실. 이거 좀 제가 잘 말씀드렸는데, 직장은 갈 일은 없어요, 참고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낫다. 그래서 이제, 이 이론이 이제 TV 모형이고, 공공재는 중앙정부에서만 공급될 수 있다는 사멀센 주장에는 반론을 하고 있어요. 반론. 사멀센 학자 어땠냐면, 야, 공공재, 그거 괜히 지방정부에서 하지 말고,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다 정해서 규모의 경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들어보셨죠? 총론에서. 그러니까, 한 단위를 개별적으로 쪼개서 내는 것보다, 국가적 차원에서 크게 제공하면 단가 떨어진다. 이게 규모의 경제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은 그렇게 말했는데 그게 아니야. 사람들이 선호가 다른데 어떻게 똑같은 건 되는 게 좋냐. 그게 아니라 개별 선호에 맞춰서 다양한 서비스 제공하기 더 좋다라는 보인 게 TV 모형의 핵심이에요. 사무엘은 주장에 대해서 반론하고 있어요. 사무엘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규모의 경제 가지고 제공해야 된다. 일부 똑같은 지방정부나 동일하게. 그래서 이런 거죠. 공공재는 그 특성 때문에 분권화된 시장에 의해서 공급되기 어렵댔어, 사무엘스는. 얘는 분권화된 거잖아. 다 나눠서 각자 지방정부마다 각자 제공했지만, 사무엘스는 이렇게 했어요. 공공재는 그 특성 때문에 분권화된 시장에서는 어렵다. 그래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공급해야 된다고 봤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이제 발생할 수 있죠. 이건 읽어보시면 되고. 어차피 좀더 시간 있으니까 이거 좀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공공재가 왜 중앙정부에서만 공급이 될까요? 지방정부는 안 되나? 이 문제죠. 이 문제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가 이 사람이 A씨에 가서
이제 거주를 할 거예요. 거주를 할 건데, 이거 여기 행정 서비스는 A 지방 정부가 공짜로 해줄 수 있나요? 그거 아니죠. 세금 내야 돼, 세금. 세금 내야 되죠. 세금 내야 되죠. 수익이 어느 정도 되는 사람들이 와서 살아야지 이 서비스를 제공할 거 아니에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복지 정책은 주로 돈이 더 들어가는 거야. 세수를 많이 낸 사람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이 보통 복지를 더 많이 받잖아요. 이 지방 정부가 제공 되겠어요? 복지 서비스가? 잘안 돼, 사실은. 이게 반론이에요, 이 논리에 대해서. 주로 이 지방 정부들이 팁은 이렇게 얘기했지만 실제로 이런 주로 복지 정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잘안 된다고 봤어요. 전부 다 프리라이딩 할거 아니야. 내가 그 노인이야. 그 돈벌이도 없어. 세금 안 내. 근데 A 지방 정부 보니까 저기는 노인 복지 좋네. 가살 거지. A 정부는 가면 파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론상으로는 이렇게 다 사주지만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냐면 이런 거잘안 하려고 하지. 이런 거보다 징기업 정도, 징기업. 징기업이나 아니면 친근로자. 세금 잘낼수 있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도 유치하려고 안 할까요? 얘들도 살아남아야 되는데. 분권화됐다 했으니까 각 지방 정부에서 에서 거기서 나온 세금으로 서비스 제공을 해야 돼. 근데 세금이 안 들어오는데 이거 하면. 그래서 이런 팁을 모아야 돼서 이런 이론도 있어요. 반대하는 이론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사무엘스는 어떻게 그렇게 하지 말고 중앙 정부에서 세금 싹 걷어서 복지 줘야 된다. 이런 거 하는 거죠. 공공재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충분히. 팁 보면 가정이 필요하죠. 가정 어떤 거냐면 충분히 많은 수의 지방 정부가 존재해야 되고 이 지방 정부가 또 많다 막 단순히 많은 걸로 끝나면 되나요?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해야지. 고를 수 있어야지. 다 똑같은 거 제공하면 의미가 없죠. 그리고 두 번째, 주민들은 언제나 자유롭게 다른 지역으로 이동도 할수 있어야겠죠. 이동 못하면 또 의미 없지. 그리고 또 이동할 때도 주민들이 지방 정부가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어디가 복지를 많이 제공하고 어디가 교육을 제공하는지.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이래요. 주민들은 지방 정부의 세입과 지출의 패턴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지출한다는 말은 무슨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세입 세출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고, 이게 핵심이었죠. 분권화된 체제에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이루어진다. 중앙집권 차원이 아니라 각자 지방 정부 분권은 권한을 뭐죠? 나눠준다는 얘기예요. 권한을 나눈단 말이에요. 집권은 뭐죠? 중앙에서 다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거고. 집권과 분권. 지방자치 계속 나올 거예요. 분권화된 체제, 이거는 분권화된 체제. 그리고 소득이 뭐냐면 배당 수입에 의한 소득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 내가 소득이야. 근데 내가 행정 서비스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앞서 이제 취업 잘못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죠. 내가 복지 서비스 원하는 노인이 아닌데도 여기 갈수 있는 이유가 여기 취업하러 갈수 있잖아요. 이건 내 행정 서비스 가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내 소득은 어떤 그 소득으로 간게 아니라 배당 수입으로. 그러니까 내가 거기 일하러 간 사람이 아니라 그냥 살러 간 사람. 그렇게 돼야 말이 되는 거죠. 그리고 고정제 생산노선 존재와 지방 공공재의 외부효과는 존재하지 않는 됐죠. 이거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일단 외부효과부터 말씀드려볼게요. A라는 지방자치단체가 있고요. 지방정부가 있고 B라는 지방정부가 있죠. 딱 붙어 있으면 A 지방정부가 이렇게 하거든. 여기 최대한 자기 그 시민들 말 사는 데 가장 떨어진 경계지역에다가 쓰레기 소각장을 지어. 무슨 일이 발생하죠? 외부 불경제가 발생해요. B 지방정부에다가 자기들이 원한 건 아니지만, 의도한 건 아니지만, 비지방정부에 사는 사람들의 이 공기 오염시킬 수 있죠. 그죠? 이런 건 없다고 보는 거예요. 티브 모양에서는. 이런 게 외부 효과는 없다라고 가정을 했어요. 가정 자체가. 근데 지금은 사실은 실제로는 이런 외부 효과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발생을 안 한다고 가정한 게 티브 모양의 기본 가정이에요. 자, 그래서 외부 효과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거는 뭐 논리적 이유가 아니라 가정이야. 존재. 이렇게 해야지 성립한다고 본 거예요. 만약에 이 외부가 존재하면 어떻게 돼요? 지방 정부가 생긴 서비스 제공 못하지. 애초에 이거 가만히 있겠어요? 옆에서? 옆에서 가만히 못 있죠. 비지방 정부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너 설치하면 안 되지. 갈등이 발생하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 중앙 정부 차원에서 결정을 해줘야 돼. 위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외부 효과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이게 해버리면 지방정부 차원에서 해결이 못하기 때문에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그 다음 모형은 에로가 제시한 바람직한 집합적 의사결정의 기본 조건이죠. 기본 조건. 자, 제가 인문이긴 하지만 총론 행정에서 가장 이제 어렵게 이제 느끼실 총론에서 좀 디테일하게 다 말씀을 드릴게요. 그거 이제 에러에 제시한 집합적 의사결정 기본 조건 뭐냐면 각 개인들의 의사결정에 대한 이행적 선호를 가진 데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야. 이행성은 뭐냐면 내가 A 대안보다 B를 더 원해요. 그리고 B랑 C랑 비교해도 B를 더 원해요. 그러면 이행성의 이행적 선호를 가지려면 이렇게 돼야 돼. 그럼 A 대안은 C 대안보다 더 선호한다.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이게 이행성이에요. 이게 보셨죠? 이거 뭐 집합관계. 그 다음 개인적 선호의 합과 사회적 선택은 동일해야 된다 했어요. 그래서 개인이 다 예를 들어서 이런 이행성의 원리 가지고 있으면 사회적으로도 모든 사람 다 합쳐놔도 이렇게 돼야 된다고 봤어요. 그리고 특정한 선호를 강요할 수 있는 독재적 권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고르는데 제한이 없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돼. 내 선호대로. 그리고 개인은 어떠한 선호 체계도 가질 수 있다. 선호에 비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내가 하고 싶은 데 고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 네 가지를 다 만족시키면 무관한 재생단으로부터 두 대안에 대해 개인의 우선순위가 잠깐만 다시요. 여기 다섯 번째는 관련 없는 재생단이 있더라도 두 대안 간에 개인의 선호 우선순위는 영향이 없다. 독립성.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A, B 선호가 다른 뭐 한 D가 이런 게 있더라도 그냥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혹시 D가 있으면 위치가 바뀐다. 이런 게 없어요. 그냥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자, 이게 그 조건이에요. 조건들. 당연하죠. 한마디로 이행성의 조건이 만족되는 거예요. 이행 조건이. 이행적이고 이행적이면서 개인의 선호도 이러면 사회적으로도 결국 어떻게 되냐. 이렇게 할까요? 사회적으로도 이행성의 조건이 되면 이렇게 돼야 되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입장도 이렇게 되면 모든 그런 사람들 합쳤을 때도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이게 합리적이라고 본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그림 그려드릴 건데 이거 안 되는 경우가 있어. 그게 불가능성 정리라고요. 불가능 정리. 근데 이거 지금 그래프 조금 복잡할 수 있어요. 왜 안 되는지 이제 수식 이제 그림 그리는 말씀드릴 텐데. 이고요. 3, 2, 1. 다시 이런 정도는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그리는 거지. 사실은 뭐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겠어요? 설마? 그죠? 자, 어떤 거냐 이런 거예요. 내가 스몰 A라는 사람이고 선호가 어떻게 되냐면 A 대안하고 B 대안하고 C 대안 중에 A 대안은 가장 세 번째로 원하고요. 그 다음에 B 대안은 가장 원하는 대안이고 그 다음 C 대안을 두 번째로 원하는 대안이에요. 근데 선호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됐어.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A, B, C 중에 고르라고 하면 A를 두 번째로 원하고요. A를. 그리고 B를 가장 원하지 않고요. C를 가장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세 사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A 대안을 가장 원하고요. 그 다음 B 대안 두 번째로 원하고 C 대안을 세 번째로 원해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죠. 이렇게. 응. 그리고 그 표시를 이렇게 할게요. 표기를
할까? 이렇게 할까요? 얘를 A라, 스몰 A라고 얘를 스몰 B라고 하고 얘를 C라고 할게요. 세 사람이에요, 세 사람. 이렇게. 그래서 이 세 사람은 무슨 짓을 할 거냐면 투표시키게, 투표. 투표할 거야. 그래서 A랑 B 대안에 대해서 여기 다 조건이 있으면 내 마음대로 할수 있어요. 내 선언 이렇게 돼 있고 내 마음대로 투표할 수 있어요. 내 원하는 대로. 그래서 만약에 A랑 B 중에 고르자. 민주적으로 투표할 거예요.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고르면 A 대안은 가만 보니까 C라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너 A, B 중에 뭐 고를래? 물어볼게요. 그러면 C라는 사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내가 A 대안을 가장 원하는 거고 B는 두 번째로 원하니까 A를 고를 거예요. A 한표 나왔어요. A 한 표. 맞죠? 그 다음에 B라는 사람한테 물어볼게요. 너 A 중에 B 중에 뭐 고를래? 하면 내가 A는 세 번째 원하고 B를 가장 원하니까 난 당연히 B를 고를 거야. B도 한 표. 마지막으로 A 사람 물어볼게요. 너는 A, B 중에 뭐 고를래? 하면 나는 A가 두 번째고 B가 세 번째니까 나 이거 할래. A 고를래. A가 두표 나왔어요. 붙이면 누가 나오죠? 이렇게 나오죠. 두 번째. BC 투표할게, BC. 이렇게 투표할게요. 자,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C한테 물어보죠. 너 B랑 C 중에 어디 투표할래? 하면 나는 B는 두 번째고 C는 세 번째 원해. 그러니까 B 고를래, 그냥. B 한표 고르고요. 똑같은 논리로 얘한테 뭐 B한테 물어봐. 너 BC 중에 뭐 고를래? 하면 아, 나 B 가장 원하는 거야. 그래서 B에 투표하겠지. 이제 마지막으로 A라는 친구한테 물어보는 거죠. BC 뭐 고를래? 하면 난 당연히 C지. 그런데 다수결에 따라서 이렇게 되죠. 이제 작업은 하나 남았어요. 그래서 A랑 C랑 물어보는 거죠. 마찬가지로 C한테 물은 거죠. 야, 너 혹시 A랑 C 중에 뭐 고를래? 하니까 나는 A 당연히 원하지. 첫 번째니까. 그 다음 B한테 물어보죠. 너 A랑 C 중에 뭐 고를래? 하면 A가 세 번째고 C가 두 번째거든. 난 당연히 C지. 자, 마지막으로 한개 남았죠. 이 사람한테 물어볼게요. 너 A랑 C 중에 뭐 고를래? 하면 A가 두 번째고 C를 내가 가장 원하네. 내가 C를 원해. 맞죠? 그러면 A랑 C를 고르라면 이렇게 되죠. 맞죠? 근데 이렇게 가만 들여다보면 이행성이 정리가 안 돼. 얘면 이렇게 나와야 되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선호체계가 이렇게 꺾인 거라거든요. 이렇게 된 경우에는 이런 거다 만족시켜서 개인적 차원에서 이행성 가지고요. 내 선택, 이 특정 선을 강요할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개인은 어떠한 선호체계도 다 가질 수 있죠. 이런 선호체계 가졌고요. 그리고 무관한 제3의 대안으로부터 선호 영향 안 받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개인적 선호의 합이 사회적 선택과 다르죠, 지금. 안 그래요? 개인적 선호의 합은 지금 이행성의 정리가 돼야 되는데, 사회적으로 이행성 정리가 안 돼, 지금 해보니까. 이런 선호를 가질 경우에는. 자, 그래서 여기서 불가능성 정리. 그래서 이렇게 집합적 의사결정이 민주적이다. 이 민주적 했잖아, 지금. 이 민주적 투표를 한 거잖아요. 다수결에 따라서. 그런데 합리적이진 않아요, 지금. 이행성 정리가 없기 때문에. 이래 돼버리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 반대로 나와버려요. 이런 경우에는. 이런 걸 이제 에로가 말한 집합적 의사결정 기본 조건이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안 되는 경우도 있더라. 그래서 이게 불가능성 정리란 표현을 써요. 조금 어렵죠? 근데 이거는 뭐 하실지 몰라도 돼요. 그냥 아 이런 논리로 해서 이행성리가 성립 안 하구나. 민주적으로 투표했는데 불구하고. 자, 여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자, 그리고 니스카넨의 예상 극대화 모형이 또 나왔죠. 이거 앞에 안 봤어요, 이거 혹시? 맞죠? 또 나와, 뒤에 또 나올 거야. 이 학자 어떻게 하냐면 왜 대신에 여기에 왜이 카테고리에 이게 들어간 생각을 좀 해줘야 돼요. 여기는 지금 어디 동네냐면 공공선택론이죠. 합리적 선택제도주의 안에 공공연역이 확대하는 여기죠. 왜?
공공선택론은 기본적으로 어디 관심 가졌어요? 합리적이 경제적이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그 개인에 관심 가졌잖아요. 개인이 어떻게 행동하냐에 관심 가졌잖아요. 얘도 지금 개인이 투표에 관심 가진 거죠. 그냥 티 보면 뭐예요? 개인이 시민이 어디 주민이 어디 할지 그 개인 선택이잖아요. 포커싱 다 이해하시죠? 왜 여기 들어온지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반모론은 개체주의에 들어온 것들이기 때문에 다 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니스카네도 마찬가지였어요. 니스카네 누구에 관심 가졌냐? 그 제도에 관심 가졌냐? 아니지. 공무원 그 개인. 개인이 어떻게 안 됐어요? 내 부서에 나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서 내 부서 예산을 최대한 많이 가져오려고 한다 했잖아요. 그게 무슨 공적인 이유인가요? 아니죠. 나의 이득을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왜냐, 내가 예산을 많이 가져오면 내가 인정받는 사람이 되거든. 이 가정이 기본 가정이에요. 그래서 정치가 이렇게 관료는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할 합리적 경쟁이다. 그 개인이죠. 그래서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예산의 극대화를 추구해서 총편익과 총비용이 교차된 점에서 공공서비스에 공급하려 한다. 이게 제가 그래프 한번 그려드렸네, 저번에. 기억나시나요? 잘 모르시죠? 이제 한번 그려드릴게요. 어차피, 인문이란 타이틀을 달고 있지만, 총론에서는 거의 끝까지 간 거예요. 심화 이론. 요거예요. 정확히 이해 안 되시더라도 뭐그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TC, DB, Total Cost, 총비용, Total Benefit, 총 편익. 여기는 Q는 생산량이에요. 경제적 유무인데 그래프 이럴 때도 생각하거든요. Total 편익, 총 편익은 이렇게 위로 올라가다 가나요? 이거 맞죠? 예, 네, 그리고 비용은 체증하는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다고 표현을 하죠. 그러면 사회 최적 생산은 어디냐면 이걸 거예요, 분명히. TB랑 TC가 가장 차이가 많은 그 지점. 이 사회적 순편익, 순편익 변수거든요. 여기 나오죠. 총편익과 총비용의 차이인 순편익. 이게 얘가 MB랄까요? Net Benefit. 요게 가장 많이 되는 시점에서 생산하는 게 가장 좋을 거예요. 여기쯤 어디쯤 이게 그래프로 보면 여기거든요. 이 정도 되려나? 이 길이가 그만큼이거든요. TB 빼기 TC니까. 요 길이가 약간 요 격차가 가장 큰 지점. 여기서 생산하는 게 사회적으로 가장 좋죠. 왜냐? 이 순편이 가장 크기 때문에. 요 지점은 발견에 대한 문제죠. 발견에 대한 문제. 어떻게, 이게 수식으로 발견할 거고. 근데, 이 관료는 어떻게 행동하냐면, 난 사회적인 순편이 중요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나의 어떤 영향력을 가장 발휘할 수 있는 우리 부처에 가장 최대한 예산을 많이 가져온다 했죠. 예산을 많이 가져온다면 생산을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행정 서비스를. 근데 그 한계치가 어디냐? 여기라고 했어요. 총비용과 총편익이 교차한지를 봤어요. 이거 넘어가면 어떻게 되죠? 넘어갈 수도 있지. 어떻게 되죠? 그럼 오히려 사회적으로 효용이 감소하는 거죠. 더. 적자죠. 한마디 마이너스 나오죠. 근데 거기까지는 관료가 가는 게 보는 게 아니란 거예요. 최대한 그냥 사회적 효용이 순편익이 마이너스 안 되는 데까지 최대한 많이 생산하려는 기준을 하는 게 여기가 관료들은 이렇게 관료. 관료 여기 생산. 최대한 많이 사회적 순편익이 마이너스만 되면 될 때까지 여기야. 그래서 여기 나오죠. 관료는 자세히 여기 나오죠. 여기 나오네. 보자 보자. 여기.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예산을 극대화를 추구하면서 총편익과 총비용이 교차한 점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한다. 여기야. 왜? 어차피 돈을 많이 가져오는 게 나한테 이득이니까 개인적으로. 그러면 뭐 사회적으로 뭐 비용만 발생 안 하죠. 손편익만 마이너스 값안 되면 된다. 최대한 많이 쓰자. 여기. 근데 정치가들은 사회 후생 극대화를 추구한다 가정했어요. 여기 지금 여기 맥시멈 되는데. 그럼 여기 어디겠죠? 여기. 자, 그럼 이 말이죠. 총편익과 총비용의 차이인 순편익이 최대가 된 수준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걸 요 말이 나. 그래프를 좀 사실 아셔야지만이 이 내용을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가장 어려운 게 이거거든요. 그럼 여기가 얼마냐? 여기 어떻게 구하냐? 되는 문제거든요. 보면 최적의 서비스 공급 수준은 한계 편이가 한계 비용이 일치한 수준에 결정된대요. 같은 말이에요. 두 번째 문장이랑 첫 번째 문장이 같은 말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표현의 문제인데 여지임 어떤 거냐면 여기요. 기울기거든요.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라 들어보셨어요, 혹시? 미분 때 배워요, 고등학교 때. 얘가 두 기울기가 같아지는 지점. 여기가 맥시멈이 돼요. 그래서 한계 편이기라 하죠, 한계 편이. 그래서 여기 마지널 페널티, 여기는 마지널 코스트. 얘두 개가 기울기 같아질 때 여기 차이가 가장 커져요. 자, 이거는 완전히 그 번외로 제가 수식 하나 적어 드릴게요. 이건 뭐 모르셔도 되는 건데, 이거 맥시멈 밸류 구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이 Q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돼요. 그냥 보시면 돼요. DQ분의 DTB 마이너스 DQ분의 DTC. 그래서 얘가 미분에서 0이 될때 제일 큰 값까지거든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되냐면 DQ분의 이렇게 돼. 0될때 최대값이죠. 이렇게 되고, 얘를 사실은 Q에 대해서 필요 미분한 거, 이게 MG, MB죠. 한계 편익이고 이게 한계 비용이죠. 자, 이게 경제학적으로 나온 문제인데 이거는 뭐 모르셔도 돼요. 근데 7급에서 아주 옛날에 이런 식으로 나온 적이 있어. 아마 7급 하신 분들은 사실 경제학을 다 공부하시기 때문에 특히 국가직은 요거 이제 쉽게 계산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참고로 나와 계시고요. 그 다음 나오는 것은 덧립의 관차형 성모형인데 요건 다음 시간에서 마저 끝낼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